없네. 어? 어, 사탕이다. 맛있겠잖아. 누가 넣고 간 거지? 어, 불쌍하다. 내가 먹을게. 사람 얼굴 모양이야. 봐봐. 얼굴 모양. 아. 이걸 먹었더니 그렇게 됐어. 뭐라고? 야,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걸 아무거나 먹으면 어떡해? 포장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사탕인 줄 알았지. 에휴, 줘봐. 어떻게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방법이 있다고? 박세인,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어떻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우선 너의 머리털을 뽑고. 내 머리털 뽑는다고? 아! 그리고 이 시나모롤의 머리털을 뽑아서 박세인의 머리카락과 시나모롤의 털을 한 곳에 모은 다음 이 주사기로 물을 부어주면.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너는 이제 시나모롤과 한 몸이 되는 거야. 뭐라고? 내가 이 시나모롤과 한 몸이라고? 이제 시나모롤이 예뻐지면 너도 예뻐져. 진짜?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써있어. 내가 고쳐줄게. 허, 호비키, 나는 너를 맨날 괴롭히는데 너는 나를 도와주는구나? 어머, 손님, 지금 진짜 너무나도 상태가 안 좋으시다. 어떻게 다 이렇게 되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놀이터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알약을 먹고 그렇게 됐어요. 아유, 저런, 아무거나 그렇게 주워 먹으시면 안 돼요. 먼저 아유, 여드름부터 짜드릴게요. 제가 또 여드름 압출을 잘해요. 자, 먼저 손 소독 좀 하고요. 이게 의료용 바늘이에요. 여드름 짤 때 이거 사용할 건데 일단 이마 쪽부터 짜드릴게요. 아유, 힘드셨겠어요. 이마 쪽을 보면 아유, 아, 아프시죠? 아, 아, 아파요. 아, 짜드릴게요. 아유, 엄청 나네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잖아. 많이 아프시죠? 아, 정말. 또, 요런데. 요런데 나셨어요. 볼 옆에 광대 쪽에. 너무 아프시겠다. 네, 그게 제일 아파요. 따끔. 아야야야야야야야. 짜드릴게요. 아우, 고생이네, 진짜. 제가 경력이 많지만, 여드름 짜는. 이렇게 큰 여드름은 처음 보거든요. 아이고. 진짜 아프셨겠어요. 으아! 손에 너무 많이 묻었어. 그거 바르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네? 여드름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기분이 나빠요. 다음! 털이 많이 자라셨네. 이런 거는 깔끔하게 제모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또 제모를 특화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제모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아프세요 혹시? 아, 아파요. 좀만 참으세요. 다음번에 오시면 또 레이저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참 생각해보시고 해보세요. 오, 예쁘시다. 예쁘게 되셨다 벌써. 오, 많이 좋아졌잖아. 피부가 지금 많이 깨끗해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 이제 피부 관리해드릴게요. 이거를 짜주셔서 저희 유명한 생크림 필이라는 건데 되게 인기가 좋거든요. 피부 이렇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청량해지고 이 거품이 그냥 자체로 클렌징이 돼요. ASMR 소리 들어보시겠어요? 거품 소리.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밌어서 장난치시는 거죠? 아니, 재밌긴 한데 저 장난치는 거 아니고 이게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재밌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손 씻었다. 아, 뭐야, 이상해. 이렇게 클렌징 끝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케어 해드릴게요. 이건 쿠루미 스킨 토너인데 요즘 없어서 못 팔아요. 쿠팡에도 다 팔렸고 이게 흡수되는 게 속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입자가 곱거든요. 너무 반짝반짝. 벌써 수분을 머금었어요. 그쵸?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잡아주기. 요것도
프로미 세럼이라고 하는데 거의 로션 겸 세럼이에요. 오일리하게 딱 잡아주는. 그렇지만 끈적임 없고 미끄럼 없이. 허, 촉촉해요. 그쵸? 이제 쿨링 진정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핫한 것만 써가지고 키티 아이스팩인데 수분을 엄청 머금고 차가운 개구리알이 들어있어서 이 개구리알이 쿨링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올리겠습니다. 차갑습니다. 우리 피부 온도를 낮춰주셔야지 노화 방지가 있거든요. 허,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시죠? 그 사이에 제가 이거 지루하실까봐 뒤 파는 서비스 있거든요? 이 안쪽까지 다 귓밥이 많이 마실 것 같은데. 어머!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귓밥이 짠! 이제 아이스팩 다 되셨고. 아,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얼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얼굴이 많이 촉촉해지고 차가워졌어요. 얼굴 쿨링 되셨죠? 온도 많이 떨어져서 모공이 쫀쫀하게 잡아주니까. 아, 다행이네. 아이패치를 먼저 해볼게요. 시나모로 아이패치. 또 꿀팁 알려드리면 이런 아이패치 같은 거를 밑에 해주시고 콜라겐 마스크팩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마이멜로디도 이렇게 마스크팩을 했지만 떼보면 시간이 지나서 피부가 너무 하얗고 미백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이 마스크팩을 사용해보면 딱 고객님 게 맞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다가 마이멜로디 아이패치. 이게 꽃 추출로 돼 있어서 향도 되게 좋으시고 향뿐만 아니라 효능도 너무 좋기 때문에 눈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거든요. 손님 조금 있을게요. 이 상태로. 네. 불 꺼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네, 잠시만요. 쉬세요. 짜란! 와, 관리 다 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패치도 빼드리고 이제 피부 관리는 다 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샵에서 또 자랑 메이크업이 있어요. 귀엽죠? 너무 귀엽잖아. 헬로키티 이번에 에디션 나왔거든요. 이게 귀엽기도 한데 지속력이 너무 좋고 심지어 커버도 너무 잘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요즘에 포차콜이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거든요. 이 발색이랑 이 컬러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컬러는 포차코야 너무 사랑의 컬러인데 요 컬러 말고도 핑크빛 도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손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 제품도 결제하실 때 같이 이 세트 할인도 된다고 해요. 생각해보시고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영업다 하는 기분이야. 요거는 또 마스카라. 전후 차이가 확실하시죠? 너무 예뻐지셨다. 진짜. 어머. 원래 기초 화장이 중요한 거 아시죠? 기초가 잘 되니까 색조 화장 너무 예쁘게 되셨는데 어떡하죠? 아, 그래요? 네, 진짜 너무 예뻐요. 오, 진짜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금액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관리비용 이거 화장품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15만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슬라임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슬라임으로 계산할게요. 아니 손님, 그 무슨 방구 같은 소리세요. 슬라임으로 계산한다니요. 아니 슬라임 안 받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일단 이거 받아주세요. 아니 무슨 슬라임으로 계산한다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는 세상에 누구 없거든요. 이거 제가 해외 가서 구매해 온 건데요. 느낌 좋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이걸로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얼만데요? 10만원이요. 네? 이 슬라임이 10만원이요? 이 슬라임에 나머지 차액을 드릴게요. 10만원 너무 비싼데. 근데 너무 재밌는데 이거? 그러면 나머지 차액 6만원만 그럼 결제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요, 6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화장품 드릴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뭐야, 이 슬라임! 한국에서 그냥 파는 거잖아. 진짜 내 화장품이랑 내가 열심히 관리해줬는데. 속을 거 속아야지. 바보. 바풍 슬라임이라며 왜 이렇게 바풍 안 만들어줘? 하나, 둘, 셋. 바풍도 안 만들어지고. 진짜. 진짜 내 얼굴이 괜찮아졌잖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 오케이들 정말 다행이지.
다행이라고 말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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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마워 비키. 내가 앞으로 널 제일 괴롭힐게. 고마워. 고맙다고 하는 게 맞나? 고마운 거지. 내가 덜 괴롭힌다는데? 아, 그래. 세인이는 언제쯤 착해질까? 처음에도 신나게? 시나모를 화장해주기 대성공!